이번 주 M7 기업 중 다섯 곳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그 마지막 타자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이었습니다. 실적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의 실적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또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폰 16이 9월 20일 정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초기 반응은 양호한 것 같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매출 조금 부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죠.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제품 매출도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매출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이런 점들에 의해서 아이폰을 괜찮지만 다른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애플의 시간외 거래는 조금 부진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이폰 16 초기 반응 양호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4분기 실적일 테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한번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 CEO는 계속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아이폰 14보다 15가 잘 팔렸고 15보다는 16이 잘 팔리고 있다, 반응 좋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도 함께 꺼냈습니다. 단 3일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1년 전에 iOS 17.1 업데이트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지금 18.1을 사람들이 다운받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1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좀 부정적으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대중국 매출이 15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마감 브리핑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화웨이의 매출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만큼 중국에서의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어서 애플이 과연 중국에서 어떤 반응을 아이폰 16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전년 대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등을 해줘야 또 애플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실적도 함께 보시죠. 아마존 실적도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항목 모두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씩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특히 광고 매출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함께 보실까요? 지금 아마존이 광고 몸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도 아마존이 굉장히 강한 광고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3분기 때도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그래도 괜찮은 광고 매출 성장률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에 대해 기대를 거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광고 성장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구글과 메타와 정말 견줄만한 주요 경쟁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8.8%로 2위인 메타에 비해서도 적기는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815억 달러에서 188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에서 11% 성장을 전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아마존에 있어서는 연말 쇼핑 시즌이 대목이죠.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AI 투자 이어가겠다라는 말까지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빅테크들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대체로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지금 정규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그리고 애플도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빅테크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지금 지출을 늘리고 있는 빅테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요. 노란색이 2014년부터 2023년의 평균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2024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강한 자본 지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그래프로 보시기 힘들까 봐 수치화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평균이 12%였다면 지금 벌써 28%의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지출 거의 다 AI로 향하고 있는 지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AI 지출이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 월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코멘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 세 곳에서 모두 AI 관련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겠다고 한 점은 구조적으로 이 AI 트렌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미국 대형주에서 기회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즉 AI는 계속 가는 트렌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기술 섹터가 내려서 엔비디아까지 하락했다고 보기엔 좀 허점이 있다. 다른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엔비디아에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즉, 이 지출이 문제라면 다른 기업들은 내려도 엔비디아만큼은 올랐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린 건 좀 이상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빅테크가 하락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재정립의 차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여전히 긍정적인 월가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밤사이에 또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이 AI 지출 확대를 아랑곳 않고 강력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메타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까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의 반응과는 조금 다르게 AI 계속 가는 트렌드다. AI라면 괜찮다. 월가에서도 이 AI 지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갑니다.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사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자본 지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본 지출 월가 전문가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곧 다가옵니다. 11월 19일 날 공개를 하게 될 텐데 AI 계속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